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일상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항상 이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깨끗하면 좋죠. 그런데 집은 항상 지저분해요. 그러면 너무 집 지저분한 게 싫고 짜증나지만 또 이제 청소를 싹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피곤하니까는 또 이제 언제 날 잡아서 청소해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찝찝한 채로 지내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한게 집이 되게 지저분하면 어쨌든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지만은 청소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방 청소해야지, 거실 청소해야지, 뭐 주방, 뭐 테이블, 뭐 화장실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특별하게 지저분한 곳만 청소를 매일 하자. 할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거실이 너무 지저분해. 그럼 이제 거실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됐는데 어제 거실 청소해서 거실은 좀 깨끗한데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화장실 청소 이제 오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 날은 이제 방 청소 좀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테이블 좀 많이 닦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리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집이 그런대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성격이 이제 극단적이라서 한번 할때 깨끗이 싹 하고 또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못할 거면 이제 건들지도 않고 막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한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딱 하고 성취감 가득한 이제 마음으로 뭐 마무리해야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안 되잖아요. 이제 공부 하나도 못한 채뭐 오후 3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2달 안에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너무 계획에 못 미치게 공부량이 확보가 안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어차피 화끈하게 할거 아니면은 딱안 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전체가 딱 있으면은, 그냥 부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덧 퍼즐처럼 이렇게 전체가 맞춰지면서 깨끗하게 정돈도 되고 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를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후 4시라도 공부를 시작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이라도 조금 열심히 해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공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우리가 이제 수험생 분들 중에서 계획을 이제 좀잘 수행을 못하면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이 되게 지저분한데 어차피 대청소할 거 아니면 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법 파트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음운론 조금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형태론 조금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좀 외우고, 또 이제 어느 시간에는 또 띄어쓰기 좀 하다 보면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의 공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크게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만큼 수행하지 못했어도, 어차피 못할 거 그냥 다안 해버릴 거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해볼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컨디션 닿는 만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까? 해볼까 하다가 조금씩이 몸이 완성된 판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지저분하게 살다가 이제 하루 대청소 싹 하면 진짜 집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럼 되게 뿌듯해요. 오늘 뭐 했다 싶고. 근데 또좀 지저분해지면 그 지저분해지는 게또 싫은 거예요. 그럼 또 청소를 확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래, 오늘은 거실, 또 오늘은 방, 오늘은 화장실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조금씩 할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어느덧 채워지고 그 안에서 뭔가 소화가 되는 부분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그냥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켰더니 그냥 이렇게 뒤에 지도가 있네요. 제가 지리 선생님이 아닌데 제가 지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한 지도가 7개, 8개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뭐, 최신 대한민국 전도, 이거는 2035 수도권 개발 계획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너 부동산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도를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청소를 하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가볍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냥 좀 쉬는 시간에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켰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면 그것이 어느 순간 완성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